양쪽으로 현관에서 양쪽에 양쪽에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그꼭 필요한 거는 현관에 뭔가 창고 무슨 이런 공간들이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호주 갑니다. 호주 갑니다. 오랜만에 호주 갑니다. 호주가 생각보다 좋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 많습니다. 오늘도 평면도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우 말도 오우 한 마리 두 마리 오우 부자네. 외장재는 아연도 골광판이거든. 골광판에서 모든 외장재를 다 그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외장재를 하나로 통일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공사비가 저렴해지죠. 아무래도 공사가 다 저렴해요. 여기는 뭐 세라믹 사이드, 여기는 뭐 시멘트 보드, 여기는 뭐 그러면 공정이 많잖아요. 그럼 아니 차라리 그냥 한 사람한테 이제 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저 이제 리얼 증거로 온통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료의 통일화. 그래서 공사비를 저렴하게 하겠다. 그래서 외장재는 아연도 골강판, 아연도 피스적으로 쭉 있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때? 이쁜데? 이쁘죠? 그래서 골강판 나와가지고 지붕도 아연도 골강판, 벽도 아연도 골강판. 창문에 프레임을 딱 벌리고 요거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제 테라스가 있죠? 테라스에 나무 프레임을 해서 여기에 지붕 유리로 이제 덮은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같아요.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안에는 또 이제 나무가 이제 안에 들어간 데는 이렇게 나무로 막음하죠. 햇볕이 들드니까 그나마 좀 바라지 않죠. 오래 갑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램프처럼 올라가고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현관이에요. 이 부분이 현관이고 메인 본체가 있고요. 여기에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있고 요 뒤는 방두 개. 방두개 따로 있습니다. 따로. 방두개 따로 있고 아까 요 브릿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릿지요. 요 비안만 요걸 통해서 이렇게 가면 별채가 따로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 미음자 집은 아니고요. 미음자 집은 아닙니다. 프레싱 이런 프레싱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야지. 끝에도 마찬가지죠. 비가 안 새죠. 평면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아까 이 부분이 제가 얘기했던 요 현관 부분이 들어오고 방 하나에 이제 럭셔리 화장실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현관에서 뭔가 이렇게 공간들이 많죠. 그런 게 재밌죠. 여기는 거실 주방이 쫙 있고 아까 여기 건너가면 여기 이제 방두 개에 화장실이 또 있는 거죠. 별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밥 먹어 그럼 일로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분리된 별채에 요 공간이 있고 본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만 37평이에요. 37평에 본체만 37평인 거죠. 그래서 본체만 치수를 이제 소개하면 2.4에 3.3에 요 공간이 이제 현관이 있는 거죠. 현관이 있고 현관이 약간 들어가고 요 부분만 여기는 아연도 광판하고 요 부분은 이제 나무로 이제 마감한 거죠. 들어오면 양쪽에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 이제 양쪽에 있는 거죠. 양쪽에 있고 여기는 창고 뭐 메카닉 이제 보일러실 뭐 창고 여기는 이제 뭔가 식고 뭐 이런 거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을 보이면 여기 뭐저말한 장도 얹어 있고 손 씻고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가 있고 그럼 이 공간이 들어오면 여기 롤로 가면 이제 여기는 보조 주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2.6에 3.3 드레스룸이 2.2에 뭐 2.7 이렇게 됐고 요 공간이 4점입니다. 4점입니다가 여기는 붙박이장 있고 여기 이제 오픈돼서 바닥을 벽돌로 하고 여기가 벽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2
2.6이라는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에 여기는 이제 화장실, 여기서 욕조,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그래서 안방에 이제 세트인 거죠. 안방에 세트인 거죠. 손님은 어떻게 하죠? 손님은 건너간다. 건너간다. 그래서 건너가는 평면도 옆집에 이제 본체, 별채 평면들을 보면 화장실이 여기 이제 중간에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세면대, 변기 여기 샤워부스가 있는 거죠. 방방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급하면 이렇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안방 화장실을 쓰시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주방이죠. 주방이 있고 이 공간이 주방 공간 4.3에 7.2니까 꽤 넓죠. 꽤 넓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있고 식탁이 별도로 있죠. 그 옆에 이제 4.8에 4.3m에 이제 여기 거실 공간 있고 벽난로가 있는 거죠. TV가 있는 게 아니라 벽난로가 있는. 그래서 기역자로 이렇게 소파를 정리한 거죠. 항상 소파를 어떻게 한다? 배면이 보인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파 뒤를 볼 수 없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죠. 건축을 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안방 4.2에 4.3m 이제 안방이죠. 어떻게 보면 37평의 방 하나에 거실 주방인데 이런 부대 공간들이 이제 큰 거죠. 현관에 거의 여기가 거의 뭐 5평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양쪽으로 현관에서 양쪽에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살고픈 전원주택에 그 꼭 필요한 거는 현관에 뭔가 창고 무슨 이런 공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죠. 현관에서 화장실 뭐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제가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설계 팁 꿀팁 만 시리즈로 또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올릴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안에는 온통 합판 나무로 합니다. 외부도 온통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석고보드에 도장하고 여기는 뭐 나무 붙이고 여기는 벽지하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올 한꺼번에 외장재처럼 내부도 그냥 올 인테리어를 하겠다. 똑같이 통일해 버립니다. 목조 합판이죠. 합판. 이거는 그냥 나왕 합판 뭐 이런 겁니다. 뭐 약간 좀 더 싸죠. 뭐죠? 자작합판보다는 좀 쌉니다. 싼 거죠. 거기에 이제 스테인을 칠하는 거죠. 이 부분만 철판을 한 거죠. 여기 불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철판을 여기도 이제 보조 주방 철판 있고 아일랜드가 딱 있죠. 아일랜드에 이제 싱크볼과 후드가 여기는 싱크볼이잖아요.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일랜드가 그냥 움직이는 나중에 그 철관 여기다 이제 싱크볼과 후드를 넣는 경우도 많죠. 많은데 그러면 요거는 고정형인 거죠. 이거는 없죠. 이거 움직이는 겁니다. 천장에 팬. 경사면을 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단층이니까. 요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본지 이제 다용도실에 여기다 이제 냉장고 있는 거죠. 냉장고에 여기 커피 머신 넣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 이제 벽난로 아까 그 봤던 벽난로 여기 이제 현관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기 쇽 들어오는 거죠. 요건 장이죠. 장 또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기 이제 안방 여기다가 TV를 놀만도 하죠. TV를 놀만도 하는데 TV는 없습니다. 뭐 TV 놓으셔도 돼요. 여기는 벽난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파 뒤를 보여준다. 아파트를 보여준다. 꼭 이 벽에 붙여서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내면의 이 벽에 대한 이제 이 공간들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소파를 약간 띄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합판을 이제 붙인 거죠. 온통 나왕 합판 뭐 이런 걸 붙인 겁니다. 붙인 거죠. 여기는 이제 시멘트 보드 나왕 합판이 열을 받으니 불을 붙였어. 그러니까 시멘트 보드가 강하니까 시멘트 보드를 한 거죠. 목주택입니다. 바닥은 벽돌로 해가지고 여기 혹시나 열을 안 받게. 그리고 요게 이제 현관에서 딱 보면 이게 말 한 자. 이 부분은 이제 말을 타니까 차가 혹시 없이 말 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말 한 자. 손 씻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뭐 손 씻고 들어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현관에 있고 요게 이제 드레스룸이 또 있고 뭐 그런 거죠. 오늘은 이제 호주 별채 본채집 디자인 1.5. 오, 디자인 좋아요. 본채. 어떻게 보면 본체 별채 뭐 굳이 이거를 미음자냐 드그자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기역자를 할까? 뭐 이렇게 할까?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운데 테라스를 공유하고 별동으로 본체와 별채 부모와 아이들이 따로 살게 아예 그냥 완전히 프라이빗하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피아노 치든 아무 문제 없게 구성원권에 그 삶의 이 가족 구성원끼리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1.5 훌륭합니다. 편리상 1.5 좋아요. 좋습니다. 1층에 단층에 그런 현관에 그런 쓸모 있는 공간, 주방과 다른 도시에 그다음에 안방에 화장실 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가성비는 1.5, 에너지 효율은 1.3, 아이디어는 1.3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주 별채 본채 집 감사합니다.